요즘 밤사이 강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많습니다. 우선 오늘과 내일 각각 5에서 40mm가 예상되고요. 일부 지역에서는 시간당 30mm 안팎의 집중호우가 쏟아질 수도 있겠습니다. 순천과 여수 등 전남 동부 남해안 지역은 소나기가 아닌 연속적인 비가 내리겠습니다. 내일 오전부터 모레 새벽 사이에 동부 남해안 지역에 10에서 60mm가 예상됩니다. 비 소식이 있어도 폭염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. 광주 전남 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데요. 기온도 높은데 습도까지 높아서 대부분 지역에서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오르겠습니다. 지역별 내일 기온 살펴보겠습니다.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오늘과 비슷하겠는데요. 광주가 24도에서 시작해 한낮 기온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. 순천의 낮 최고 기온 32도, 곡성 33도로 매우 덥겠습니다. 목포의 한낮 기온 31도, 신안 32도가 예상됩니다.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. 8월 말까지도 낮 기온이 30도를 웃돌며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 8월 17일 뉴스 7,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